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자연분만과 출산태길, 그러니까 사주를, 좋은 사주를 뽑아서 아이를 출생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비교 분석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략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26년이라는 세월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출산태길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또 여러 각도로 상담을 해왔고 데이터를 내왔습니다.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앞에 또 그것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편적으로 어떤 자연분만과 아니다. 그래도 예를 들면 출산태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양쪽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좋은가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면 다 각자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데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뽑을 때, 출산 태기를 볼 때 태어난 달보다 날짜와 태어난 시간을 뽑습니다. 태어난 시간과 태어난 날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주의 50%를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좋은 건가? 출산태기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연분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저는 자연분만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라면 어떤 게 좋냐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태기의 장점은 뭐가 좋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10가지, 100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출산태기의 장점은 뭐냐면은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주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어떤 아이라고 하냐? 조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신강이겠죠. 준신강사주. 어쨌든 준신강이나 조금 신강사주가 좋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은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합리적이에요. 왜? 기울기가 잘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신강, 사주가 신강이라면 일단 몸 자체가 건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강한 것만 갖고 건강에 적도를 할 수는 없다. 순환이 돼야겠죠. 순환. 신강하면서 순환이 되면 아주 강건합니다. 활동성 좋습니다. 두 번째를 고보라면 저는 뭐냐. 어쨌든 우리는 두뇌 학습운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학습. 학업운이 있어야겠죠.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까? 물질적 투자. 시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아이가, 내 아이들이 그래도 경쟁사회에서 처지지 않고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부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두어도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반면에 아무리 공부하라도 공부와 관심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뇌는 있어야 돼요. 학습은 있어야 돼요. 왜? 지적 능력에서 좀 비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주명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장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사주에서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 인성을 잡죠. 이게 학습인자니까. 또 여기서 인성과 식상이라는 것을 잘 활용해보면 인성과 식상은 뭐냐? 이 아이에게 두뇌를 상징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인성이냐 어떤 경우에 식상이냐 명리에서는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수를 갖고 태어났을 때 아니면 갑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어떤 게 인성이고 어떤 게 식상이 주어지는가 좋은 건가 얼마든지 그것은 검증이 되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고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기 포지션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포지션 속에서 사회문 속에서 재물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재물. 이것은 사회생활 최소한의 삶을 어느 정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건 재물은 있어야 돼요. 근데 명예는 있지만은 이 세상에 명예는 있지만 재물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뭐냐 찾아보겠죠. 건강 중요하죠. 학습 두뇌 좋죠. 사회는 좋죠. 재물은 좋아야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출산 태기를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 2020년도 10월 7일입니다. 2020년 10월 7일. 자, 10월 7일이면 올해 2020이니까 경자겠죠. 경자. 10월이니까 을 6겠죠. 을 6.
오늘입니다. 7일입니다. 개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태어난 곳이 있고, 또 이미 조금 전에 태어난 아이, 새벽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새벽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오전에 태어난 아이 있고, 또 이따 오후에 밤중에 태어난 아이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난 시가, 시는 뭘 자를 이야기하냐면, 시는 이 아이의 나중에 커서 직장자를 봅니다. 배우자자를 봅니다. 궁합을 볼 때.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 관계를 볼 수 있고 노후 관계를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이 시가 오늘 만약에 아침에 태어났는데 1시 30분에서 오늘 3시 30분에 태어났다 하면 개축시에 해당이 됩니다. 개축시. 자, 이 축시에 태어났다. 여기를 한번 봐자. 비를 가지고 태어났다. 가을비다. 전부 금과 수가 많이 있다. 또 태어난 시간은 축시다. 그러면 굉장히 어둡죠. 축조. 이런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내성적이, 지극히 내성적입니다. 직장 갔는데 축이니까 어두운 거죠. 직장 자리를 갔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습 인자가 있느냐. 이 학습에 관계된 글자인데 이 학습이 제대로 재련이 되지를 않았어요. 재련이 되지 않으면 학습에 대한 기운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걸 얘기해요. 재련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인수하고 정화를 이야기해 주겠죠. 얘가 들어와서 재련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이 아이는 뭐냐? 일단 공부 쪽보다 두뇌, 그러니까 기술 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이런 아이를 무척 들고 공부 안 하냐면 양쪽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시간인데 이게 근데 오늘 만약에 오전에 되면 4시나 5시에 태어났다. 진시, 병진시 아니면 정사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다. 병진시도 좋고 정사시도 좋겠죠. 그러면 정사 그러면 오전에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에 오늘 태어났다. 아이가 누군가 태어났겠죠. 그게 뭐냐. 이 속에는 따뜻한 화기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화. 이 속에 병화가 있으니 병화가 있으니 충분히 얼마든지 갑목 자체를 갑과 을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시간과 여기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에 의해서 이 사주의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늘 만약에 태어나는데 12개의 시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12개를 갖고 태어났는데 출산택이 일어난 것은 보통 저희들이 보통 120개에서 140개 정도 잡아봅니다. 예를 들면 10월 7일 날 만약에 오늘이 출산 날이다 그러면 출산 예정일이라면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12개가 나옵니다. 그럼 6일이면 뭐냐? 72개가 4주가 나옵니다. 이렇게 4주가 72개가 나와요. 그 72개 중에서 어떤 사주가 가장 좋은가? 어떤 것을 아까 조금 전에 학습, 건강이 있느냐? 학습운이 있느냐? 사회운이 있느냐? 이런 주변을 다 이 안에 뒤져보면 어떤 사주는 이게 맞고 이건 안 들어와 있고 어떤 사주는 두 개가 다 있고 어떤 사주는 하나도 없고 이걸 다 뒤져보면 확률적으로 하루에 12개가 나오니까 11이면 120개가 나옵니다. 사주 120개에서 뒤져보면 하나하나를 다 충족시키는 사주들이 반드시 나오게 있다는 거죠. 이런 사주는 일단 갖고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두뇌, 건강, 모든 기운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 근데 혹시나 일찍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느냐?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옛날 어른들이 수술하게 되면 혹시라도 일찍 태어나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출산 태계에서는 이미 준신강 사주, 사주를 잘 잡아놔요. 좋게 잡아놓기 때문에 그 아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건강한다.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밝힐 수가 있어요. 왜? 태어남과 동시에 짱짱하게 갑니다. 좀 일찍 태어났어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아니고 제대로 자연분만해도 자연분만해서 태어나도 안 좋은 아이들, 건강 안 좋은 아이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 출산 태계는 뭔가 하자가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도려내고 뽑아버리고 그것을 제끼고 좋은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출산 태길의 장점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게 26년이라는 세월을 했는데 불 20년 전에는
출산 태기를 제가 해서 의뢰를 해서 해드리면 간혹 가다가 싸움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가지고 갔는데 할머니가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식이 왜 그런 걸 해왔냐 해서 막 싸웠다는 이야기 가끔 듣기도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예전 10년 전 15년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출산 태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어떠냐. 한국 사회에서 출산 태기는 더욱더 대중화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죠. 왜? 이런 장점이 있더라. 저 같은 사람이 장점이 있다는 것을 자꾸 발표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귀한 아이잖아요. 아이들이 120세, 130세를 살게 되는데 앞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기 포지션이 좋고 건강하고 자기 직업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사주가 힘들고 어려운 사주를 갖고 120세, 130세를 살아라면 그건 정말 지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깨닫기 때문에 뭐냐? 결국은 뭐냐면 좋은 시간과 좋은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그 흐름이 하나의 이제는 대중성으로 파고들 것이다. 대중으로 파고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 왜? 20년 전, 15년 전과 지금 차이가 너무 다르고 앞으로 이것은 더 다시 10년, 15년에 가면은 더욱더 명리학에 대한 것은 이건 근거가 있구나. 괜찮구나. 또 저처럼 제 사회 사람이 10년, 15년 이 부분을 갖고 출산 타결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고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대중성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산 태기는 특히 제왕절개를 해야 할 사람들 같다면 정말 저는 출산 이것을 권유해볼 만하다. 문제는 뭐냐? 출산 태기의 문제점은 뭐냐? 어느 곳에서 잡았는데 우리 아기를 잡았는데 우리 손자를 잡았는데 뭐 지금 예배님 초등학생 되는데 별로 신통치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출산 태기를 아무라도 잡는 게 문제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출산 태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 이 아이의 학습 인자하고 그 다음에 사주의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태기를 잡으면서도 탁하면 안 됩니다. 탁하면 사주가 탁하다는 것은 뭐냐면 탁의 반대는 순환이에요. 순환. 사주에서 잡아놓고 태기를 잡고 그 사주 흐름 자체가 순환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대운과 잘 맞물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이것만 덜컥 잡아가지고 그것은 아니다. 대운과 흐름을 잘 봐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고 사주 구성이 좋으면 뭐냐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자기 영향 발휘를 한다.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태기는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한 아이가 될 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부자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 우리 그런 거 별로 상관이 없다 해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평생 60, 70, 80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팔자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내 이세만큼은 오히려 그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일 것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심정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명략은 굉장히 장점이다. 서양에서는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태교 참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태교. 그런데 이 동양에서 이 명리는 오히려 태교보다 한수이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시간을 태어나고 좋은 아이들, 균형 있는 아이를 태어났을 때 곳곳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남과 동시에 무자비로 태어난 서양 애들보다 훨씬 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뛰어나고 영양발휘를 하고 안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서양 놈들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겠죠. 동양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양 철학 명략은 참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략은 자연의 순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들 자연의 한 부분의 한 개체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로병사한다는 거죠. 우리도 짐승, 어떤 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생로병사한다는 것이죠. 다 결국 생기고 왕하고 소멸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흐름을 가지고 사주 명리에서 이 흐름을 잘 연구하고 분석하다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 그렇게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명작을 연구할수록 그런 부분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주병리 그리고 출산태길과 자연분만, 자연분만에서 태어난 것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자연분만의 장점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명략 연구한 사람으로서 정말 출산태길은 장점이 많이 있다. 그것을 오랜 세월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고 이 학문은 이런 또 이 명략에서 나오는 출산태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출산태길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한다면 저는 출산태길을 권유합니다. 왜? 정말 제가 많은 아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20대입니다. 지금 10대들, 벌써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참 곳곳에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연구, 26년을 연구해오다 보니까 이 출산태길에 대한 것만큼은 저는 자신있게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제왕절개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꼭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